국세청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돌아온 국세청의 공식 유튜버 김교준입니다. 오늘도 옆에는 세안남 대신 지성란 조사관님 나와 계시고요. 세안남은 저 멀리 혼자 외딴 섬처럼 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사실 주택임대소득은 개인적으로 좀 생소한 주제여서 좀 도움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조사님 어떠신가요? 저번 시간을 통해서 그동안 궁금했었던 부분이 정리가 되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준 씨는 어때요? 저는 일단 퀴즈를 또 성공적으로 수행했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엔 또 퀴즈가 난이도가 상승했을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퀴즈 있습니까? 퀴즈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 주택임대소득 두 번째 시간 어떤 주제입니까? 지난 시간에는 주택임대소득의 과세 은상이 아니고 과세 대상에 대해서 살펴봤거든요. 기억하십니까? 잠깐만. 네, 이번 시간의 주제는 바로 과세 대상, 과세 방법입니다. 이제 납세자분들이 지금쯤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은 주택임대로 인해서 내가 세금을 얼마나 더 낼 것인가 이거 아닐까요? 자, 우선 이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 자, 이 금액을 우리 세법에서는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이라고 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든 개인적으로 일을 하든 뭐 벌어들인 돈, 그러니까 매출 같은 거네요. 아, 맞습니다. 자, 주택임대소득 총수익금액은 결국 월세와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럼 만약에 주택을 세 채 소유하면서 보증금 5억 원에 월세를 100만 원씩 1년 동안 받았다고 했을 때 총수익금액을 어떻게 계산할 수 있을까요? 자, 이 경우는 월세 100만 원에 12개월을 곱하고 그러면 얼마가 나옵니까? 1200만 원이요. 그렇죠. 1200만 원이 나오는데 여기에다가 전세 보증금 5억 원에 대한 간주임대료. 자, 이 두 가지를 합산을 하면 총수익금액이 나오겠죠. 일부분에 좀 수익이 발생할 거다라고 예측을 했으니까 그걸 간주해서 간주임대료라고 했던 건데. 맞습니다. 그럼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합니까?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자, 뭐냐면 이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은 총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장부를 작성하는 방법, 추계 신고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계산하는 방법도 각각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자료를 보실까요? 네. 모니터에는 안 나오고요. 저 성란 수사관님한테 있습니다. 그 자료가. 네. 성란 수사관님께서 주신 그 사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보증금 5억 원을 대입을 해보면 5억 원에 3억 원을 차감을 합니다. 그러면 2억 원이 나오죠? 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단어가 나오죠. 바로 적수입니다. 적수. 자, 적수가 뭐냐면 일정 금액에 임대기간을 곱한 그런 숫자를 적수라고 하거든요. 자, 예를 들면 뭐랄까요?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6월 30일까지 임대를 했다. 자, 그럼 며칠이 나올까요? 며칠이죠? 182일 아닌가요? 적수가 없네요. 야. 네. 자, 2억 원에 182일을 곱하면 결국 적수가 계산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해당 사례에서는 이 1년 동안 계속 임대를 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적수는 2억 원 곱하기 366일이 됩니다. 아, 이게 지금 6년이 있으니까. 그렇죠. 2020년에. 네. 예. 그래서 자, 그대로 계산을 해보면 2억 원 곱하기 366일 곱하기 60% 곱하기 366일 분의 1 곱하기 1.8%를 하면 되는데요. 여기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이 없다고 가정을 하니까 결국 이것만 계산을 하면 간주임대료가 계산되게 됩니다. 누가 뭔지 하나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이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죠? 어떻게 나오죠? 216만 원? 어? 혹시 주판 하셨어요? 맞아요. 아마 216만 원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런데 굉장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국세청에서는 간주임대료 계산해보기라는 프로그램을 국세청 홈택스에 게재해놓았습니다. 지금 그러면 월세는 이미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간주임대료를 계산했으니까 총 수익금액 얼마가 되는 겁니까? 아까 월세가 100만 원이라고 했고 이거를 1년 12달 받았으니까 12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아까 간주임대료 216만 원이었죠?
그것을 더하면 1,416만 원 아닐까요? 1,416만 원이 지금 총 수익 금액으로 계산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총 수익 금액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방법 바로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분리과세와 종합과세로 나누어지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 사실 이 단어는 좀 익숙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소득세 다른 내용을 다룰 때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자, 2020년에 발생한 모든 소득, 그러니까 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 소득을 모두 합산을 해서 2021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자, 다만 이 분리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그 소득, 그 소득은 합산되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경우에 최종적으로 결정되는 세액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자, 우리 세법에서는 이 종합소득 세율을 일반 세율이라고 합니다. 자, 일반 세율이 뭐냐? 자, 과세 표준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이 합산되는 금액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과세 표준도 높아지고, 과세 표준이 높아진다면 세율도 높아진다.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그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표준이 올라가기 전에 잘 끊어서 분리과세를 하는 게 유리한 거 아닙니까?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이 분리과세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있고 종합과세 방법이 유리한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답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떤 상황들을 따로 분리과세로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이 주택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는 이 분리과세 방법과 종합과세 방법 중 유리한 방법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반대로 이 주택임대소득 총수익 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그러면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그렇다면 지금 이제 성남조사관님이 들었던 예시 1,416만 원이었으니까 2천만 원 이하니까 분리과세를 해도 되고 종합과세로 넣어도 되고 이런 상황인 거네요? 맞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을 해서 어떻게 세액이 계산되는지 그 과정을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또 가정의 가정의 꼬리를 물어서 가정의 평화가 오시길 바랍니다. 파이팅! 빵! 피스! 제가 보기엔 또 뭐 14%를 곱하거나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에이, 설마. 설마가 맞을 겁니다. 아, 진짜요? 일단 과세 표준에 14%를 곱하면 분리과세 세액이 나옵니다. 교수 씨 말이 맞아요. 과세 표준은 어떻게 계산이 될까요? 자, 주택임대 총수익 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고 기본공제를 차감해서 계산하게 됩니다. 그러면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이 되나요? 네, 필요경비는 총수익 금액의 50%를 곱해서 계산을 하게 되거든요.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한다면 60%의 필요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10%포인트가 더 경비로 인정받는 케이스가 있다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언제입니까? 1번 요건은 바로 지자체, 그러니까 구청이나 시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되는데요. 이렇게 등록한 임대주택이 공공지원 일반 민간임대주택 혹은 장기 일반 민간임대주택, 단기 일반 민간임대주택에 해당이 되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바로 세무서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내용은 바로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여기에다가 임대계약 체결 또는 임대료 증액 후 1년 이내 재증액은 하면 안 된다. 네,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네, 이 부분은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하잖아요. 자, 이렇게 되면 우리는 등록 임대주택으로 봅니다. 자, 등록 임대주택에 해당이 되는 경우에 필요경비율 60%를 적용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필요경비를 이렇게 적용을 받았는데 그럼 기본공제도 적용받을 수 있나요? 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 이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2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그 등록임대주택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해당이 된다면 400만 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죠. 그러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는 없나요? 이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그러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등록임대주택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기본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일단 등록을 해놨는데 뭐 공실이 있는 경우에는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이렇게 등록임대주택으로서 필요경비율 60%와 기본공제 400만 원을 적용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이후에
해당 임대주택을 4년 이상 또는 10년 이상 임대하지 않은 경우에는 바로 페널티가 있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계산했던 1,416만 원 있잖아요. 그 숫자를 가지고 같이 한번 분리과세 계산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아, 마무리해야죠. 그렇죠. 네. 아, 해주세요. 네. 그러면 총수익금액이 아까 1,416만 원이었잖아요. 네. 다른 종합소득이 없고 등록임대주택이 아니라고 가정했을 때 1,416만 원에 곱하기 50%를 먼저 하면 될 것 같아요. 708만 원. 예, 그게 필요경비율이 50%니까 50% 일단 곱해서 708만 원 일단 될 거고요. 거기에다가 기본공제가 200만 원이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빼면 508만 원. 예, 그렇죠. 508만 원. 거기에 분리과세 세율 14% 곱하면 그건 해주세요. 71만 1,200 원. 아, 근데 일단 정답. 일단 정답. 자, 왜 그러냐? 여기에 추가로 감면이라는 내용이 있을 수 있어요. 아, 이 상태인데 후에 또 감면이 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자, 감면은 어떤 내용이냐면요. 예, 다음 시간에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해. 잘해, 잘해. 분리과세가 도움이 될지 종합과세가 도움이 될지 아직 결정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주택임대소득 분리과세 방법과 종합과세 방법 중 어떠한 것이 유리한지, 예, 그걸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국세청 홈택스에 서비스를 게재해 놓았거든요. 네, 이렇게 이번 시간은 총수익 금액과 분리과세의 방법을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감면과 관련해서 할 얘기가 있다고 세한남이 또 떡밥을 던지지 않았습니까? 저희 다음 영상에서 또 주택임대소득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안녕.